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저는 그 동대문구 답신리동에 네. 두산 아파트 분양받아서 그 25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향후 전망하고 네. 여유 자금 한 1억 정도로 주변에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계셨던 거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심리 두산 아파트입니다.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매도 차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1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투자할 곳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그 전세를 놓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네, 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한 네,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네, 이제. 네. 네. 근데 이제 그 답심리 쪽을 이제 지도를 보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그뭐 네. 답신리역이랑은 인접해 있고 두산 이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인접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주변 지역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쪽에 이제 그 전농이라든가 이 답신리 레미안 위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가격이 좀 많이 안 올라서 그런 부분이 좀 네, 그런 게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시기 자체를 전세를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났다 하게 되면 한 2년 있다가 이제 매도 시기를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뭐 갭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뭐 매도 시기를 뭐 빨리 좀 잡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한해 정도는 좀 놔두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 한해 정도는 놔두시고 내년 한 상반기부터는 좀 매도 시기를 좀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주변에는 특별하게 뭐 이게 뭐랄까요, 호재거리를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없어요. 이쪽에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 좀 많이들 있죠.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 수요들을 여기까지는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자초등학교 쪽 주변 지역으로는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매도 시기를 잡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뭐 8구역이라든가 9구역 쪽 주변 지역, 또안 그러면 뭐 6구역도 있겠죠.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주 수요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시기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 쪽인 것 같아요. 그때 정도의 어떤 그 매도 시기를 좀 잡아내시면 현재 시점보다는 가격 상승폭을 좀더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뭐랄까요, 매도 매수를 이쪽 동네 지역에서 찾는다고 한다는 게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이쪽 답신리 위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로 해서 잡아놔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그좀 고민 상담을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매도 시점 자체를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단기간 내에 좀 잡으셔서 다른 쪽으로 좀 이주하시는 게 어떤가. 또 하나는 그이 금액하고 좀뭐그 현재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 한 1억 정도 하고 해서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지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영등포인 것 같아요. 영등포 쪽 지역들의 어떤 재개발 지역들, 또 양평동 주변 지역, 또 양평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진행 속도가 올해부터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서 어떤 그 투자 물건을 좀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또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이 끝난 후에 한번더 설명을 좀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는 지켜보시고요. 내년에 상반기에 다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등포 지역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의 주셨던 부동산 점수 확인해 볼게요.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예, 입지하고 가격에서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주변 지역에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호재거리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 이게 좀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점수를 좀 그렇게 매겼습니다.